One, two, three, four. 삐약 삐약 병아리 알에서 나왔죠? 삐약 삐약 어우 향기로워. 그렇습니다 여러분들, 병아리는 이 달걀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저는 달걀로 계란후라이 100개를 넘게 만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. 또 다른 기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. 이 메추리알로 말이죠. 이렇게 작은 메추리알로 과연 달걀이 아니구나 메추리알 후라이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? 알! 라 맞춰보세요! 달걀과 메추리알 정말 차이가 크죠? 그쵸? 시작해볼까요? Love you! 먼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줍니다. 이거 전에 해봤는데 쉽지 않았거든요. 그쵸? 짠! 비장의 무기! 약국에서 사온 주사기! 바늘은 빼고 거품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이 아니라 다 뺐네. 파이어! 불은 가장 약하게 줄여줍니다. 5, 10, 15, 16, 17, 18, 10.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왔어요. 잘 나오죠? 기름 발라주고 다시 갑니다.
5, 10, 15, 20, 25, 30, 35, 40, 45, 50, 55, 60, 65, 70, 75, 76, 77. 와우. 와,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길 잘했습니다. 첫 번째 했을 때는 아 이게 아닌데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. 이거 몇 개였죠? 70... 50, 15, 20, 25, 30, 35, 40, 45, 50, 55, 60, 65, 70, 75, 76, 77개를 메추리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. 이야,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, 여러분들? 헛웃음이 나오네요, 여러분들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정말로 과학적이고 유익하고 귀엽고 맛있고 작고 무튼 그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!